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래비티라고 하는 샴푸를 오늘 두 번째 사용을 했는데요. 샴푸를 사용하고 지금 아무것도 말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로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데요. 그래비티 제품 자체는 48시간 동안 볼륨감을 유지한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머리가 정말 얇고 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2회 이렇게 단기간 사용으로는 효과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두 번 사용하고 제가 만져보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솔잎 끝부분에 이렇게 손을 대면 따끔따끔하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따끔하진 않지만 뭔가 되게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모발 하나하나를 감싸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 광고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저도 지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사용기를 좀 안내를 드렸고요. 모발 관련해서 두 번째 제품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모발은 저희 두피 안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두피를 케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있는 중에 SNS에서 많이 광고하는 제품이 아니나 다를까 또 있더라고요. 그럼 그 제품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리필드라는 제품을 또 SNS를 하다 보니 광고가 떠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는 꽤 된 것 같습니다. 리뷰어들 찾아보면 다 이렇게 선남선녀들입니다. 머리숱도 굉장히 많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리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진짜로 저같이 머리가 없는 우리 아재 남성분들 위해서 리뷰하는 영상을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좀 보면 사이토카인 탈모 증상 완화 헤어 토닉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27,300원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입점되어 있다고 하네요. 떡짐 제로 헤어 볼륨 업 이런 문구들이 저한테 참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요. 머리에 워낙 기름이 많다 보니까 뭐 헤어 제품을 좀 바르더라도 이 떡짐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좀 않았던 것 같아요. 딸깍 소리가 나도록 우측으로 돌려서 손에 두드려가지고 농액이 나오면 그때 써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다시 좌측으로 돌려 잠그랍니다. 아, 무조건 계속 열어놓고 쓰는 게 아니라 손에 흘러나오면 한번 잠그고 그 다음에 두피 전체에 두드려라 라고 나와 있네요. 용액이 나오는 반드시 잠근 후에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사용법을 꼭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2주 동안 모발 탈락 97.69%가 감소하더라. 와, 이거 정말 대단해. 지금 있는 머리 빠지지만 않아도 진짜 대박이죠, 그죠?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와 다른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다. 면역반과 조혈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세포에 신호를 줘서 손상을 치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성분인 것 같네요. 기능성 화장품으로 나왔다는 것은 면역 반응을 좀 조절했다는 거겠죠. 100% 리얼 후기라고 나와 있고요. 떡짐이 없다. 뭐 좋네요. 그 다음에 인스타 광고하는 제품 안 믿는데 저는 이제 갓 이런 제품들을 막 찾아본 입장에서는 안 믿지는 않고요. 좀 믿음을 가지고 제품 하나씩을 써보고 있는 중입니다. M자가 다 채워지더라. 이런 분들은 M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저 같은 사람에 비하면 건조한 두피, 기름진 두피, 예민한 두피. 어이구, 이것도 제품 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 일단 하나를 사보고 뭐 면역 반응이 없고 심한 알러지 반응이 없으면 세 가지를 다 사서 계속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간 거 이 녀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3월 28일 기준으로 올리브영 전체 랭킹 1위라고 합니다. 그동안 탈모 제품이 소용없었다라고 한 이유, 영양 공급에만 집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 제품이 별로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핵심은 모발 성장 시그널을 줘야 된다. 아까 그 사이토카인 이게 면역 반응과 조혈 작용에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보네요. 성장 시그널을 줘야 된다. 열이 오르면 모공이 넓어지고 피지 준비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 2주 만에 달라진다. 사용 전, 사용 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분은 남자분인 것 같네요. 와, 이분은 정말 초대박이 났네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저도 이렇게 되기를 기대 한번 해보면서 캐나다 직수입 성분이라고 하네요. 12중 미세 실리콘 괄사 요 끝부분이 12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레몬 진저 향이 좀 난다고 합니다. NADP랑 CADPR, 요두 개가 특허 성분인가 봅니다. 고농축으로 함유되어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좋은 건 사실 뭐다 들어가 있다고 하죠. 안전함의 최고 등급인 엑설런트를 획득했네요. 여기도 독일의 도마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합니다. 아까 사이토카인 검색한 거에 무색하게 안심하고 써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임산부까지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완전하게 한가 봅니다. 남성 호르몬에 영향이 가나요? 아, 우리 남자들 좀 민감하죠? 부작용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탈모약과 같이 사용해도 되냐라고 했는데 부작용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랍니다. 네,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주문해서 첫 사용기를 전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이 도착을 했고요. 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요. 겉면에는 특허 성분 두 개가 작성이 되어 있네요. 뒷부분에 이제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열어봤더니 이렇게 돌기가 엄청 많이 있네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딸깍 소리가 나는데요. 딱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딱 나네요. 이게 딱 오픈된 상태인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안 나오는데요. 위에 눌러줘야 되나? 아, 눌러주니까 나오네요. 예, 눌러주니까 손바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돌리니까 잠기네요. 딱 소리가 났죠. 완전히 묽은 스킨입니다. 향은 레몬 진지 향이 좀 나고요. 손바닥에서는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따갑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머리에 직접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자 이마가 좀 심한 상태고요. 보시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정수리에도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빠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전체 모양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꾹 누르니까 바로 탁 나옵니다. 뒷부분을 좀 눌러주니까 바로 나오고요. 다시 잠궈주고 난 다음에 두드리라고 했죠. 처음 사용이라 그런지 익숙치가 좀 많아요. 양이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흘러나왔잖아요. 흘러나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처음은 당연히 용액이 많이 닿는 느낌이 납니다. 차가운 느낌이. 근데 어느 정도 쓰니까 최 3분의 1 정도 못 바른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두드려봐야 아무 느낌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안날 때는 다시 열어서 또 나오는지 확인하고 또 나오면은 다시 닫아서 흘러나온 양만큼 또 이렇게 두드려서 채워주고 1회만 오른쪽으로 돌려서 용액 나오는 거 확인하고 도포하기에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번째 돌려서 쓰고 있고요. 앞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피든 뭐 얼굴 피부든 워낙에 민감합니다. 맞지 않는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따가움이나 가려움 증상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이렇게 많이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안정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제품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떡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말 떡지지 않는지 한번 또 봐야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떡짐은 지금 현재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회를 써라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한 번은 꼭 써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바쁘잖아요, 약간. 혹시라도 떡짐이 염려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는 하지 마시고요. 뭐 저녁에, 밤에 다 샤워하시고 난 이후에 뭐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소감은, 향은 레몬 진저 향이 나서 산뜻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제형은 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머리 두피가 차가워지는 느낌이 좀 있고요. 바르고 난 이후에 떡지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첫 사용감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필드 2주라고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2주를 써보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방금 이렇게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요. 일단 뭐 머리 쪽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 반응이나 뭐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을 때또 어떤 게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하루가 지났는데 특별하게 반응이 좋지 않다라는 게 보이면 바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제품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무엇을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가 참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팔렸다는 그런 제품, 리뷰가 많은 제품,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해 볼 예정이고요. 필요하다면 피부과 시술이나 뭐약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상담받는 내용이나 병원에서 처방한 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네 BB였습니다.